구호고쇼 백반토론. 뭐야 잠깐만요. 지금 문자가 들어와가지고. 문자 누구? 뭐 이 대표? 아니요, 저 아는 동생. 수질 씨? 아이고 참 별걸 다. 아 남이사 누구한테 문자가 들어오건 말건 그건 왜 물어봅니까? 수질 씨 그 딸이 학사 경고 받으려 하니까 지도 교수를 바꿨다는 주장 나왔대.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다. 빠오가 이거 뭐 빠오가 막 장난이 아닌가봐. 아, 날아가는 새를 막 다 떨어뜨려 죽일 기세야. 응? 현재까지 나온 이 의혹들이 맞다면은, 야, 이 나온 얘기만은 뭐 빠오가 이건 뭐. 어? 지금 자꾸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. 미래재단 신청서 그 접수한 게 작년 언제죠? 10월 26일이요. 아 그래. 그럼 문첩에서 승인 난 거는? 그날. 그날? 접수가 26일 오후 5시였고 어. 승인 떨어진 건 오후 8시고. 공무원 퇴근 시간이 6시인데 그 승인이 어떻게 8시에 났을까? 야근했나 보죠. 미래재단 승인해 주려고? 뭐 딴 일도 있었겠지 뭘. 그래서 어쨌든 저 3시간 만에 승인이 났네 초스피드로. 딴 거는 접수하면 최소 몇 주 이상 걸리게 되는데 이건 3시간 만에 났네? 예, 스피드가 또 중요한 시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승인 나고 재단 사무실 개소식이라 현판식은 또 언제 했지? 그 다음 날인 27일에. 일 처리가 아주 빨랐더라고요. 아, 현판 제작하는 데만 며칠 걸리잖아. 그 보통 만들려고 하면. 응? 무슨 현판은 뭐 도화지다 뭐 송글씨 쓱 써가지고 갖다 붙이는 것도 아닌데 신청 접수낸 다음 날 바로 개소식과 현판식을 했다. 이거는 뭐 이미 통과될 거 알고 미리 현판 다 만들어놓고 했단 얘기네. 그냥 봐도. 자기가 크게 될 걸 알고 뭐 미리 명함부터 파두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? 뭐 그거랑 같은 맥락이죠. 그걸 가지고. 대단합니다. 이 정말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. 냄새라는 거는 좀만 참으면 또 금방 빠지게 돼 있어요. 그 돈 문제나 재단 쪽 뭐 그런 문제로는 난 내가 제일 꼼꼼한 줄 알았어, 내가. 이게 아니더라고, 그러니까. 꼼꼼한 사람 무지 많아. 예, 어쨌든 지금 이런 얘기들도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얘기입니다. 이것도? 예. 알지 못하는 게 참 그래 많으시면 대체 뭘 알아요? 예, 지금은 그 무엇보다 안보가 가장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. 왜 아니겠습니까? 합심하고 단결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. 사방천지에 냄새가 진동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일들을 갈수록 활개치고 참 이 한국은 심심할 틈이 없다. 응? 하루하루가 아주 숨막히는 드라마가 펼쳐진 게 대한민국이다. 아, 그 응?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은 MB님 하세요. 여주인공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대본은 누가 쓰나? 최순실 쓰나? 시끄럽고요. 응? 밥이나 먹어요.